안녕하세요. 고펠러스 모터사이클의 김성민 차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오토바이 매매 단지에 있는 중고차 매물 3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입고된 차량들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롭게 입고된 모델입니다. 2021년식 펫밥 114 주행 거리는 1,358km입니다. 앞 타이어도 새 거고 뒤 타이어도 굉장히 새 거. 타이어를 교환하자마자 판매를 결정하셨습니다. 차량 외관 상태 굉장히 좋고요. 엔진,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엔 2007년식 헤리티지 스프링거입니다. 헤리티지 스프링거의 마지막 모델 2007년식이고요. 55,480km를 주행했습니다. 지금 헤리티지에 장착되어 있는 세들백과 동승자 가방은 전부 다 타이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굉장히 클래식하게 튜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차량 구조 변경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클래식한 외관의 할리 데이비슨 올드바이크를 원하신다면 헤리티지 스프링거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모델이 굉장히 올드한 모델이었다면 이번에는 할리 데이비슨의 최신형 모델 스포스터 S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7,762km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잘 달리고 잘 서는 할리 데이비슨의 기본 주행 성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1250cc의 레볼루션 맥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순행식 엔진의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자, 이번엔 로얄 엔필드입니다. 슈퍼 메테오 650 모델이고요. 23년식 4281km입니다. 23년식 4000km 주행했기 때문에 뭐 소모품 인가 엔진이고 볼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새 것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입문하시는 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2년식 소프트웨어 슬림입니다. 3,418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동승자 등받이부터 머플러는 반스 트윈업 머플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윈드실드도 장착을 하고 있고 수제 가죽 세드백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엔 야마하 페이저 1000입니다. 2008년식 88,000km를 주행을 했는데요. R1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고성능 네이키드 모델입니다.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88,000km를 주행을 했지만 엔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 주행을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혼다 VT1800CR입니다. 2010년식 모델이고요. 연식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행거리는 7,761km를 주행했습니다. 엔진도 굉장히 번쩍번쩍하고요. 전체적인 주행상태 아주 좋습니다. 엔진의 누유나 전체적인 트러블도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혼다 VT는 잔고장도 없고 가볍고 타기도 편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스트리트밥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6,933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다이나 하면 할리 데이비슨의 감성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엄청난 진동감과 스포스터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티한 라인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자, 이번에는 굉장히 저렴한 레플리카 모델입니다. 아프릴리아 밀레 2001년식이고요. 31,408km를 주행을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450만원입니다. 자, 이번엔 튜닝을 좀 많이 해놓은 CB1300 98년식 모델입니다. 계기판에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주행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엔진 상태라던가 주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식 로우라이더 ST 보시면 클럽 스타일로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매입을 해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투어백부터 시작해서 시트까지 커스텀을 하고 발판부터 굉장히 정성스럽게 튜닝을 해놓은 모델입니다. 아직 판매 가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대전 오토바이 매매단지에 추가적으로 입고된 차량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많은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또 재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곧 IM883도 입고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김성민 차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